경기도 의회가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. 지난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명당 5만 원씩 지급하자는 건데요. 코로나 속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합니다.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 의회가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주자고 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해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밝혔습니다. 기존의 1차 지원금만으로는 액수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.1%가 늘었습니다. 반면 가계 살림살이는 전년 동기 대비 0.7%가 줄었습니다. 코로나19로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모자란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소요되는 예산은 총 83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.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66만 6천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.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합니다. 이번 공동 제안을 반드시 수용하여 도의회는 이와 함께 원격 수업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교육 안정화 지원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. 이 역시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884개 사립 유치원에 각 5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.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.